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러해요. 데이터 시각화를 공부할 겸 빅데이터도 공부할 겸 해서 그 건축학과 학부생이신데 학교 자체에서 이제 연계 전공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질문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수업을 R로 진행한다는 것인데 저에 대한 어떤 R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라고 이제 R의 전망이나 활용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데이터 시각화를 공부를 맛보기 위해 연계 전공을 신청하는 게 시간적,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수 있을지 연계 전공에 대한 커리큘럼은 이따 뒤에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독학으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테크트리를 탈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요. 일단 수업을 R로 진행한다. R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파이썬을 훨씬 더 이제 하라고 강력하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이고, 내용은 이래요. 사실 제가 R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R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적절하고, 그리고 아마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이게 통계 쪽에 워낙 많이 쓰이는 기존부터 쓰이던 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대 이런 쪽도 어쨌든 숫자를 갖고 뭔가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R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써오신 마치 우리가 뭐 라이노나 맥스 같은 거 쓰듯이 스케치업 쓰듯이 써오신 그런 환경들인데 그만큼 R은 통계라든지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툴들 도구들이 이제 모여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사실 블랙박스 형태로 어떤 부분은 사실 블랙박스로 존재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 더 명확한 거. 예를 들면 평균을 구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뭐 굳이 뭐알 필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R에는 여러 가지 이제 프리쿠킹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라든지 패키지가 이제 그 스태티스틱, 그러니까 통계학적 관점에서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R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식을 정보를 나누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이제 우리 NJ 채널러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R에 대한 저의 어떤 선입견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스케치업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간단할수록 사용하기가 편하죠. 파이썬보다 확실히 R이 쉬울 거예요. 예. 그런 만큼 사용하다 보면 아 이건 가능할까 저건 가능할까 이런 복잡도가 올라간다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는 분이 이제 가장 단순한 3D 툴을 쓰고 싶다 해서 스케치업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좀 쉽게 좀 가르쳐 달라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죠. 한몇달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3ds Max나 마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분은 그거 3ds Max나 마야를 하기 싫어했어요. 왜냐면 복잡하다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툴에 쓰는 목적이 뭐냐를 사실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R 같은 케이스는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저희 채널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딩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막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입장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떤 R의 세계에 갇혀있기보다는 좀더 자유로운 세계로 시작을 하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R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아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썬보다 문법적으로 혹은 라이브러리를 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아무래도 한 타이핑 하나로 들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중요하고 편하게 이제 공부할 수 있겠죠. 근데 R로 이해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저는 파이썬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동부에서 공부할 때 저도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들었는데 저희 전 때까지만 해도 다 R로 했어요. 다 R. 근데 저희 때도 R로 한다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가 다 파이썬 해야 된다. 파이썬 해야 된다 해서 파이썬으로 바꿨어. 레벨. 예. 네, 진짜 이거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R로 했다가 저도 사례를 그 수업을 저도 처음에 그 수업을 신청을 할 때, 이거 R로 한다는데, R은, 내가 왜 굳이 R을?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애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나 봐. 그래서 파이썬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자 같은 경우에 사실 엄밀하게 따질 것 같으면은, R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비추얼라이 출신이 제공이 되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분이 얘기하신 어떤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데이터 시각화 스페셜리스트가 된다고 친다면 기존의 도구를 활용하는 수준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시각화 전문가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시각화를 어떻게 왜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로 좀 보고 있지. 어떤 툴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하는 수준은 이제 더 이상 스페셜리스트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뭐 R로 하던 뭐 파이썬으로 하던 데이터가 파이널 데이터 나왔다 친다면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자바스크립트가 됐던 뭐 파이썬이 됐던 3차원 3JS가 됐던 웹젤 오픈젤이 됐던 어쨌든 그래픽을 다루는 거니까 웹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자체가 그런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이 질문 R이냐 파이썬이냐는 내가 데이터 스탯 그러니까 통계학적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때 어떤 도구가 좀더 편할까 하냐가 좀더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물론 각각의 그 언어에서도 그 플랫폼이라고 얘기 되나 어쨌든 각각의 환경에서도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지원이 되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수준에서는 굳이 내가 데이터 시각화다라고 전문가다라고 보다도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리미테이션이 없어야 돼요. 리밋이 없어야 돼. 내가 원하는 내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이런 인터랙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것들을 그냥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from scratch로. 근데 R로 하냐 파이썬으로 하냐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 결국엔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잖아요. 언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사용자가 과연 어느 환경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어떤 인터랙션이나 이게 과연 어느 시스템에 임베드 돼서 그러니까 붙어가지고서 돌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도 사실 파이썬으로 가는 게 낫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파시 말씀드리지만 R에 대한 아무 감정 없습니다. 예, R도 굉장히 좋은 툴이고 전 R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주변에 은근히 R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그런 저희 어떤 짤막한 지식들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인데 그냥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넘어가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공부를 맛보기 위해서 연계 전공을 신청하는 게 시간적,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수 있을지 좀 어려운 거기도 하네요. 예. 일단 전 개인적으로 하면 도움이 된다. 예. 근데 이걸 하면서 코딩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뭐 그죠? 시간적, 금전적으로 이득이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다른 걸 공부 안 하냐. 그 정도까지 우리가 맥시마이즈해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냐.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당연히 이득이 있다. 예. 연계 전공을 하면 이득이 있고 여러분들도 한 영역을 깊게 파다 보면은 저도 깊게 파는 중인데 깊게 파다 보면 이게 다 같은 이야기라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어. 근데 계속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 머신러닝을 하던 그냥 뭐 리니어 알지브라를 하던 우리 그래픽스를 하던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리던 데이터 프로세스를 하던 뭐 피처 리덕션을 하던 아니면 뭐 오픈 CV 뭐 컴퓨터 비전을 하던 뭐 2D 픽셀 복셀 뭐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루던 예? 여기 뭐 빅데이터 뭐 데이터베이스 뭐 통계 기초 확률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거대한 수체계가 갖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들 수체계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성질들의 탑이 있다고 친다면 이 탑을 여기서 보냐? 여기서 보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냐? 이런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공부하잖아요. 다 도움이 돼요. 연결이 다돼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그냥 문제 풀듯이 암기해가지고 문제 풀듯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이걸 깊게 들어가서 이 원리,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뭔가 공부를 하면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왜 해야 되는데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거 왜 풀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너무 싫었거든요,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는 뭐 내가 외국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고나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우는 속도보다 까먹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공부하기 싫었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스탠스 말고 진짜 내가 뭔가 하나를 깊숙하게 들어가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무릎을 치면서 인사이트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신기하죠? 똑같은 걸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게 계속 보이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3D 렌더링 쪽, 비주얼라이제이션 쪽, 이쪽을 깊게 파다보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보고, 그 관련된 원서라든지 튜토리얼 같은 것도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제가 그때 당시 뭐 마야, 그때 라이노 2.0이었거든요. 뭐 마야, 라이노, 그다음 소프트 이미지, 뭐 여러 가지 3D 툴들이 있었어요. 맥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 쭉 공부하면서 이게 같은 것들을 포인트하고 있네, 가리키고 있네. 그런 걸 제가 딱 깨닫고 나서, 아, 이게, 이제 이 원리를 사실 코딩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래픽스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제 머신러닝 공부할 때도 이거를 계속 접목을 시키니까, 이게 제 스타일이 좀 맞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스타일이. 하다 보니까, 아, 대충 이제 새로운 거 접할 때, 아, 이렇게 접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는 거죠. 어쨌든 약간 좀 사족인데, 이게 지금 이,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부 전공 첫 번째 거. 그쵸? 그 다음에 세부 전공 2라고도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세부 전공 1과 세부 전공 2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같아요. 네, 그냥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한 수업을 들어도 여러분들 다 다른 언더스탠딩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진리로 보면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세부 전공 1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제가 이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거를, 쫙 보고서, 이 안에 자세한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면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리고 이거를 기획하시고 전체적으로 저걸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판단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쫙 봤을 때 여기 위에 전공 기초 있죠? 그 다음에 전공 발전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심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들 좀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은 결국 제 눈엔 다 같아 보여요. 제 눈엔 다 같아 보여요. 그리고 빅데이터면 결국에는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스트럭처고, 데이터 쿼리하고, 뭐 이런 거, 필터하고, 솔팅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이건 너무 테크니컬하다고 친다면, 이 데이터들을 약간 좀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혹은, 그러니까 좀 하이레벨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이 이제 트렌드를 읽어내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뭐 기초 확률, 뭐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어차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것도 보면 결국 다 확률이거든요, 확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닦고,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고, 결국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삼박자인 거야, 삼박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CS 영역, 프로그래밍 할수 있냐, 없냐. 예? 그리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냐, 없냐. 그쵸?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 전공 지식으로 받쳐서 이제 설명할 수 있냐.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스 보면 이 서클 세 개가 큰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클 세 개가 붙어가지고 하나 이제 가운데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갖춰야 될뭐 덕목이다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밸런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코딩만 죽어라 잘해도 지오메트리를 모르면, 디자인 프로세스를 모르면 의미가 없죠. 디자인 프로세스만 잘 알아. 코딩을 할줄 몰라.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디자인하는 거예요. 뒷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렇다고 내 지오메트리만 하나. 코딩할 수 없어. 디자인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럼 이론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야. 이게 안 되거든요. 이 삼박자가 맞춰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쨌든 그 이론적인 부분들과 어떤 뭐그 뒤에 있는 수학적인,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인류가 누적해온 어떤 저거기 때문에 수학 통계, 뭐 어떤 그 확률,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들은 또한 축으로 두고, 그다음에 CS 부분들, 뭐 코딩을 하고, 옵티마이즈를 하고, 어떻게 루프를 정하고 막, 그런 것들, 알고리즘을 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이두 개가 어디에 접목될 거냐. 친구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신다고 친다면 뭐 GIS 쪽도 데이터고, 빔도 데이터고, 이런 쪽에 이제 전공 지식이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컨셉과 개념을 잡고 들어가셔라. 그래야지 이런 수업들을 들었을 때 내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런 거다 되게 지네릭한 수업들이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다 뭐 여기도 우르르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뭐 했지 이래버려요. 내가 원하는 파운데이션을 딱 잡고 거기서 살을 딱딱 붙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세 가지 어떤 서클에 맞춰가지고 내가 나의 어떤 그 실질적인, 말 그대로 짱구가 되지 않는 거야. 머리만 이만하고 팔다리 조그맣고, 아니면 팔다리만 하고 머리가 조그맣고 이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밸런스 맞게 기술적인 거라든지 전공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좀 잡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수업들은 어떤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개념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거 여기서 했던 건데? 이건 저기서 했던 건데? 코딩을 배우다가도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하다가도 코딩 실력을 늘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컴퓨테이션 그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 정말 신기해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일단 난잘 모르겠다. 난잘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은 하나를 꾸준히 하세요. 하나를 완벽하게 하세요. 일단 대부분인 저는 항상 권유하는 게 코딩이에요. 코딩. 코딩을 일단 완전히 공부를 하세요. 뭐 OOP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펑션 만들고 클래스 만들고 뭐 퓨어 펑션 만들고 뭐 흔히 나오는 요즘 뭐 이렇게 팬시한 문법 같은 것까지는 안 해도 돼. 되게 간단한 포드비라 하더라도 이것들을 컴퓨테이셔널이 어떤 디자인을 하고 이것들을 시주가 날 줄로 이렇게 엮어내는 그런 훈련들. 이 훈련이 하다 보면은 거기 안에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게 통계가 답할 때가 있고요. 확률이 답해줄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학부생이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전 10년 이상 했거든요. 공부 그쪽 엔트리 하는 것만. 저는 그래픽스 쪽을 한 10년 했고요. 코딩 쪽도 지금 한 이제, 막 10년 이제,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학부생이,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학생이 1년, 2년 만에 감을 잡는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봐라. 전략적으로 가라. 예? 그리고 남들이, 이게 힘든 만큼 남들도 따라오는 확률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독학으로 갈피가 잡기 어려운데, 테크트리가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테크트리가 있죠. 예, 있는데, 일단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내가 스페셜리스트가 어느 정도 레벨로 될 거냐를 파악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인더스트리의 이 부분에 내가 탑이 될 거야. 아니면 정말 리딩하는 뭐가 될 거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펼쳐야겠죠. 아니면 단계별로 들어갈 수도 있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뭐 동기부여도 되고, 중간중간에 어떤 그, 생각해도 10년 동안 내내 칼을 갈 수는 없잖아. 중간중간에 뭐또 잘라봐야 될거 아니에요. 수박도 잘라보고, 호박도 잘라보고, 사과도 잘라보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 일단 저는 이렇게 어떤 스페셜리스트로 입장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래픽스 쪽을 공부하면 된다. 좀 되게 모호하고 깊을 수 있어요. 막 오픈GL이라든지 뭐 웹GL 혹은 2D 캔버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이런 라이브러리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많은 비디오를 만들어놨을 거예요. 뭐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도 몇개 추천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가장 아이디얼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단계까지 그러면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냐? 코딩은 계속 공부해야 되고. 저는 파이썬 혹은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식의 어떤 언어들을 일단 추천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심장이 뛰는 목표를 잡으세요. 처음부터 내가 뭐 오픈제 웹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말고 일단은 그 R이나 혹은 뭐 파이썬으로 뭔가 데이터들이 나왔다고 친다면 결국 그냥 CSV라든지 아니면 뭐 JSON 혹은 XML 데이터들이 있다 친다면 이거 다 드래그해서 숫자로 보면 눈 빠지잖아요. 엑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차트로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뭐 D3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아니면은 내가 파이썬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한다면 뭐 Matplotlib라든지 아니면 C본이라든지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활용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애매해. 그거는 그냥 내가 라이노 API 혹은 라이노 그라스호퍼 가지고 포인트로 뭐 폴리 라인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전문가가 되진 않죠. 그런 관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스 쪽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는 길이 쉽지가 않으니까 혹은 되게 먼 여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코딩을 공부하면서 라이브러리,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 좀 공부해봐라. 다른 비디오 좀 참조를 해주세요. 제가 그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래서 뭐 D3라든지 혹은 이제 뭐 제가 많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다른 비디오에도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 미디움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다음 브런치 가셔가지고 혹은 티스토리 가셔서 컨트롤 F 눌러서 키워드를 찾으면 아마 나올 거야. 그럼 뭐 시각화 혹은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또막 여기저기 막 뿔뿔이 흩어져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렇게 찾아봐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독학으로 갈피가 잡기 어려운데 테크트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짧은 어떤 그 목표를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라. 예, 그래서 XML 혹은 JSON 혹은 무슨 CSV 파일을 가져와서 내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팔스를 하고 팔스라고 하는 거는 임포트 시키는 거고 거기 안에서 약간 뭐 기본적인 스탯을 해주는 거죠. 뭐 미니멈, 맥시멈, 에버리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무슨
그 판다스, 넘파이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파이썬에. 거기서 지원되는 것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막 디스크라이브 막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그런 거 한번씩 만들어 보고 어떻게 뒷단에서 도는지 나만의 라이브러리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거기서 그냥 매플랄립이라든지 그 파이썬의 데이터 시각하면 쫙 나와. 거기 있는 것들을 한번씩 임포트 시켜서 인스톨하고 임포트 시켜서 한번 써보고 좀더 어드밴스드 되게 해볼까 하면은 이제 D3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웹이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찾아서 써보시고 그걸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이제 갈증이 생겨. 아, 나는 좀더 컴플렉스하고 좀더 다이나믹한 비주얼라이제이션 만들고 싶어. 그런 경우에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들어가야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2D다 그러면 캔버스로 가시고 뭐 3D다 하면 뭐 3GS라든지 웹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좀더 다이나믹한 어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비주얼라이제이션 계속 공부하다 보면 지오메트리를 반드시 또 알아야 돼요. 같은 이야기거든. 그리고 그것들 의미 있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려면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이 데이터 인사이트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통계 쪽 공부하다 보면 혹은 그냥 간단한 머신러닝 쪽 공부하다 봐도 이게 벡터가 이해가 되고 그다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그냥 이해가 되고 이게 다 연결돼 있다. 그리고 제가 뭐 지금 뭐 파이썬 그 혹은 C샵, 라이노, 그라스호퍼에서 하는 것도 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그것도 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런 식으로 로우레벨을 다 만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다른 비디오를 또 하나 녹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파이썬 C샵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 근데 이것도 약간 프레임을 돌려서 보면은 거기 안에 있는 것도 다 데이터잖아요. 그죠? 포인트 데이터 다 숫자란 말이야. 숫자 혹은 문자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바꿀 거냐. 다싹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싹다 비주얼라이제이션.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그래프 그리고 차트 그리고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아니라 뭔가 언어들 뭔가 데이터. 데이터라고 한다면 뭐 문자 언어도 있을 거고 숫자 언어도 있을 거고 숫자도 되게 많겠죠. 뭐 스트링 뭐 플롯 혹은 더블 넘버 막 이런 것들이 뭐 시퀀스가 있건 타임라인이 있건 어쨌든 데이터란 말이야. 이 데이터들을 화면에 뿌린다. 그럼 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전략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공부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독학으로 갈피를 잡기 어렵다. 사실 다 독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도 그 수업 커리큘럼이지 그 커리큘럼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강압에 왠 수업이니까 숙제도 해야 되고 미드텀도 봐야 되고 파이널도 봐야 되니까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거지 하고 난다고 해서 그게 직접 도움이 되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없었어요. 그냥 이미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가지고 그 수업에서 내가 뭐 날개를 펼치거나 아니면 이그젬플을 만들거나 이런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수업을 통해서 그냥 오히려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이라든지 그 어떤 TA, TF 애들이 그냥 우리가 좀더할수 있게끔 포스트 시키는 거지.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 주는 거를 도와주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은 다 독학으로 볼수 있어요. 독학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감이 잡히는 거지.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이것도 독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체화돼 있어야 돼. 뭔가 내가 공부하고 싶은 스테이트먼트를 잡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하는 훈련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예. 앞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대학도 의미가 없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커리큘럼을 나왔다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포트폴리오도 사실 의미 없어진 지 옛날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인 실력을 키워야 된다. 엄밀하게 따지면 실력보다도 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실력.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약간 짤인데 저 프로그램이 독학했어야 하니까 그 짤에서 구글 혹은 그 스택 오버플로우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네가 진짜 독학이야? 그런 의미로 보면 독학도 아니죠. 왜냐면 우린 구글의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고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다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다 코딩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선생님인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인텔리전스가 모여 있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서치하고 찾아내는 능력들. 내가 이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 능력들. 이런 것들의 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질문을 바꿀게요. 독학으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데 테크트리가 있을까요가 아니라 사실 모든 건다 독학이다. 예, 모든 건다 독학이고 학교 수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 안에서 내가 주체성을 갖고 들어가야지 나를 목적으로 수업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봐서 어떻게 독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바꿔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이거 가기 위한 어떤 답은 뭔지, 주변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대충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알았잖아요. 그럼 이 키워드만 갖고 서치해서 나오는 거, 구글에서 한세 페이지까지 거기 있는 것만 다 돌아다니다 보면 또 다른 질문이 나와, 또 다른 질문이 나와, 또 막혀, 또 다른 질문이 나와. 이것도 계속 파고 파고 들어가잖아요.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게다 하나라는 거 느껴질 때도 있고, 이거를 계속 파다 보면은, 아,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한 대로 다 뭉쳐가지고 이게 마치 퍼즐 맞추듯이 딱 조금 조금씩 한 퍼즐인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큰 그림이 딱 보여. 무릎을 딱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학위가 있고, 단순하게 내가 이걸 잘 알아, 이건 그 뒤에 그냥 숨는 거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전체 맵을 볼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있대잖아요. 그 폰노이만한테 물어봤대잖아, 어떤 사람이. 당신은 수학의 몇 퍼센트를 알고 있습니까? 한몇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숫자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폰노이만이 뭐 36%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인즉슨 전체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체를 안 상태에서 자기가 36%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전체를 모르는 사람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공부를 단순하게 누가 입 벌리고 넣어주고 메모라이즈 시켜주고, 그냥 그 체계에서, 시험이란 시스템에서 잘 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체계에서 거기까지인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시대가 필요로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력이 인정받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의미로 보면 마지막 질문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J 채널도 어떤 의미로 보면 저도 이런 것도 여러분 하게끔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를 수도 있고, 다른 비주얼라이제이션 전문가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큰 어떤 그 어떤 방향성, 어떤 그 의도, 이거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 주셨다고 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다른 부분들도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또 생기시면 주시고,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안녕.